열 번째 이야기. 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엄마만 졸졸 쫓아다니는 아이. 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이야기는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 들려주세요. 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엄마가 날 두고 도망갈지도 몰라. 엄마! 주빈이는 울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왜 그냥 오니? 엄마는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 계셨어요. 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나쁜 놈이 엄마를 잡아갈지도 몰라. 엄마! 우리 엄마! 주빈이는 다음 날도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. 왜 또 그냥 오니? 엄마는 아무한테도 안 잡혀가고 집에 잘 계셨어요. 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우리 집에 불이 났을지도 몰라. 그러면 우리 엄마는... 엄마! 우리 엄마! 주빈이는 간식을 먹다가 갑자기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. 아니, 왜 벌써 와?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엄마는 설거지, 청소, 빨래를 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신대요. 그리고는 내가 오나 밖을 내다보면서 내내 나만을 기다리고 계신대요.